일단 오늘은 이제 우리 남자 매덕님들한테 내가 딱 정확하게 해답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안 괜찮아서야. 어떡해. 최근에 저희 메일로 많은 남자 매덕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고 있는데, 좀 공통적으로 오늘 사연들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괜찮은 남자인 것 같은데 연애가 의외로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정말 괜찮은 30대 남자들이 정말 많으신데 의외로 연애를 안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면 왜 이유가 뭘까 해가지고. 보통 그런 사연들을 보면, 저는 외모도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얼마를 벌고 있고, 이런 거를 쫙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자친구 없을까요? 왜 연애 못할까요? 왜 결혼을 못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 왜 못할까? 우리 PD가 생각하기에는 왜 못할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정말 30대는 남자가 갑이다. 결혼 연애 시장에서 이랬는데, 심지어 나는 괜찮은 30대 남자인데 내가 연애도 못하고 결혼 못한가? 무슨 문제일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만나는 친구들, 너무 괜찮은데 여자를 못 만나고 있는 애들이 실제로 많아.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일단 오늘은 이제 우리 남자 매덕님들한테 내가 딱 정확하게 해답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안 괜찮아서야. 어떡해. 근데 정말이야. 이 남자를 평가하는 대상은 바라보고 있는 이성인 여자잖아. 본인은 이렇게 이렇게 괜찮다고 했어. 그런데 안 괜찮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보는 여자가. 저는 외모가 괜찮고, 뭐 능력이 있고라고 했지만, 여기서 남자 매덕님들이 정말 알아야 될게 있어.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는 딱네 가지 유형이야. 그 이상은 없어.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유형에 대해 먼저 설명해 줄게. 첫 번째, 정말 여자가 너무 꽂히는 거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뭘 해도,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뭘 해도 그냥 이 사람 너무 좋다. 모든 여자가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혼남. 자, 예를 들어서 강동원, 뭐 공유, 막 정우성, 창은우, 강다니엘, 막 만인이 막다 좋아할 것 같은, 여자들이 막 먼저 대시할 것 같은 사람. 두 번째, 딱히 막 먼저 막 사람들이 고백하진 않는데 이 사람이랑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나랑 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되게 적극적이고, 이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진정성 보여주고 하면은 잘될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 하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사이. 그런 대상. 세 번째는 싫어. 싫은데 내가 싫다고 표현하진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도 나는 이성으로 될 리는 없어. 그런데 그냥 예의 갖춰서,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그러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 네, 수고하세요. 이런 거. 비즈니스 미소. 이 정도 사이. 네 번째는 진짜 싫은 거야. 극혐. 최근에 내가 말했던 그 프로에, 최근 TV에서 봤던 그분. 그냥 극혐. 뭘 하든 극혐. 나한테 돈을 줘도 싫고, 선물을 줘도 싫고, 심지어 진짜 다 줘도 싫은. 그냥 극혐. 이게 여자거든. 여기에 뭐 반하는 의견 있어? 없잖아. 그네 가지로 분양되는데, 대부분 이성으로 만난 사이는 두 번째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랑 잘될 수도 있고, 나랑 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자신감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고, 근자감도 아니라고 생각해. 정말 괜찮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긴 해. 근데 이 남자가 정말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정말 나는 예쁜 걸 좋아해요. 근데 예쁜 거 기준이 달라. 그래 버리면 이 사람이 평가를 못 받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정답인 건 뭐냐면, 괜찮은 사람이 왜 연애를 못 해? 자기가 대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대부분 이렇게 괜찮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 자기가 한 발짝 나가서 고백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안 해. 저는 운동도 잘하고 몸도 멀쩡하고 하는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왜? 첫 번째는 쉽지 않다고 했잖아. 얘를 누구를 들었어? 강동원, 막 공유, 막 이런 급 들었잖아. 첫 번째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 대부분.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지가 하기 나름이야. 내가 여자들한테 마음 있으면 고백을 해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남자들도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좋아하는 이성한테. 우물쭈물한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은 더해. 그렇게 고백을 먼저 해도 된다라고 해도, 왠지 안 해야 될것 같고, 조마심 나고, 좀 쉬어 보일까 봐 그렇고. 어쨌건 여러 이유를 지금 생각을 하면서 고백을 안 해. 그런데 남자도 고백을 안 해. 이런 남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고백할 것 같아? 절대 안 해. 자, 그럼 이럴 수 있어. 저는 고백을 했다가 까였어요. 친한 친구를 예를 들면, 20대 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난 그걸 지켜봤어. 근데 결국은 큰 마음을 먹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 까인 적도 있고 잘된 적도 있고. 수많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쉬워. 이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놓치지 않아야겠다가 있어서 고백을 해. 알게 뭐야?
고백했다 후회할 일 뭐 있어. 안 고백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낫지. 그렇잖아. 그리고 만약에 까이더라도 내가 배우는 게 있다니까. 여자가 오케이를 해. 이 사람은 연애 시작하는 거고 이 사람은 까이잖아? 그럼 또 다른 이성을 발견해서 잘 고백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그 한 발짝을 안 나서냐 이거야.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이제 고백을 잘한다는 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되게 슬퍼. 고백하는 행위 자체는 이제 난 익숙해서 쉬운 거야. 근데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를 고백하게끔 만드는 여자가 없어진다는 거야. 이런 감정이 생기거든. 그래서 사실은 용기를 내서 내가 마음에 든 사람한테 언제 어디서나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정작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찌된 이유에서인지도 모르겠지만 고백을 하지 않아. 본인이 더 쟁취를 하고 용기를 내야지. 남자분이 이제 고백을 할 만한 여자를 못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자기 눈이 높아진 걸까요? 아니면 그 정도의 의욕이 이제는 30대 남자다. 아,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30대 될수록 뭐가 돼? 시간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고갈돼. 그리고 수많은 이별을 했고 수많은 열정을 부렸다가 실망하고 시간과 노력과 돈을 다 썼어. 근데 결국은 이별이 되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뭐야? 내 자기 개발하고 내 개인한테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지배하게 돼. 수많은 이별하면서 설레게 한 이성도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들어서 어느 순간은 아, 나 옛날에는 누군가한테 설레는 마음을 고백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를 고백하게 만드는 여자가 없구나. 이걸 느끼는 거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인이 정말 이성이 봤을 때 너무 충분히 1번의 유형에 속할 정도로 괜찮은가를 한번 봐야 돼. 2, 3, 4번일 확률이 높지 1번일 확률은 쉽지 않다는 거야. 이거는 여자나 남자나 다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괜찮은 사람일수록 그냥 30대 남자, 괜찮은 사람 이게 다가 아니야. 이런 껍데기로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 아마 대부분의 어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 정도면 괜찮을 거야 분명히. 그렇지만 그 한 발짝.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이 열거한 그 조건에는 한참 미달인데 연애 충분히 잘하고 있는 사람 많아. 그리고 이게 있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뭐야? 최고의 소개팅 주선자잖아. 내 주변에 30대 남자? 정말 괜찮아? 그 사람을 주변에서 소개팅 안 해줄 리가 없어. 마지막은 주변 사람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 30대 남자가 절대적으로 훨씬 수가 부족해. 그래서 같은 30대 소개팅하려고 하고 20대, 30대 섞으려고 해도 무조건 남자가 유리해. 근데 30대 남자가 여러 가지 괜찮아.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주변인다? 그 사람 어떻게든 연결해. 해줄 사람이 너무 많아. 얘 안 돼? 오케이, 그럼 얘. 자, 그런데 가끔 내가 30대 남자 괜찮은 사람을 소개팅해주고 듣는 피드백이 있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되게 슬픈 일이야.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이 한 번의 케이스로 포기하지 않아. 다음을 또 해줘. 똑같아. 두세 번, 네 번 반복돼. 그럼 나는 이 사람 문제점 뭘까? 나는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고 사람들 다 괜찮대. 그건 뭐냐? 정말 이 사람이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할 때는 딱 객관적인 수치만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성적 평가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 문제가 어떤 건지를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요즘은 너무 이런 연애를 약간 좀 모르는 분들이 있지. 근데 이런 분들이 잘만 바뀌면 내가 항상 추천하는 정말 괜찮은 남자가 되는 거거든. 보통 이공계 사람들도 많이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발짝 나아가는데 과해. 갑자기 소개팅 했는데 우리 댕댕이, 우리 여봉이 이런 애들이 있어. 되게 웃기잖아. 연애를 많이 해봐서 웃긴 거야. 되게 급발진한 애들이 있는데 일단은 프렌들리하게 가야 돼. 그러다가 서서히 젖어들고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는 거지. 우리 앞선 영상에서도 말했잖아. 이 타이밍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기 힘들고 여자는 남자가 이해하기 힘든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그런 결들을 맞춰가는 눈치와 센스도 필요하다. 괜찮은 남자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 아무리 30대 괜찮은 남자들 채갔거나 죽었거나 말해도 아직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희망이 있고 30대 괜찮은 남자들도 조금만 바뀌면 이 사람들은 완전 괜찮은 사람이 되니까 어디가 내가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이번 영상